산이 많고 골이 깊어 높은 산과 맑은 물이 넘쳐나는 축복의 땅 문경. 예로부터 산자 수명한 고장으로 소문이 자자한 곳인데요. 들을 문, 경사 경을 쓰는 그 이름처럼 기쁘고 경사스러운 소식을 듣는 곳, 경상북도 문경으로 떠납니다. 문경 세제는 뺀 고개가 구비야 구비구비가 눈물이 난다.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절따라 전설따라. 저는 국악인 남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불러드린 노래 기억하시나요? 문경 세제는 웬 고갠가 구비야 구비구비가 눈물이로구나. 그만큼 이 문경 세제 고갯길이 험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예전에는요, 영남과 한양을 잇는 관통문이었고요. 또 이 날아가는 새들조차도 그 고개를 넘기 힘들었다 해서 조령이라는 이름이 있었고요. 또 억새가 그렇게 또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점 이렇게 불렸다고 하는 문경 세제가 있는 문경에 왔습니다. 이 태백산맥 줄기 따라 아름다운 산세들이 펼쳐지는 이곳. 그럼 뭐가 많을까요? 그렇죠. 이름난 사찰들도 많겠죠. 자, 제가 찾아갈 이곳은요, 문경 최초의 사찰이고요. 또 경북 북부에서 최초로 창건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사찰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볼거리, 들을거리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떠나볼까요? 절따라 전설따라 얼씨구나 좋구나 치와자 좋네 얼씨구. 경상북도 문경시의 동북쪽 소백산 자락 문경 세제로 가는 길목에 해발 913m에 이르는 사불산이 있습니다. 이 산의 공식 이름은 불가에서 좋은 일을 행하는 덕을 이르는 공덕산인데요. 그 이름이 공덕산이든 사불산이든 불교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이 특별한 산에는 더 특별한 사찰 대승사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 문경 대승사를 찾아왔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승사는요, 문경에서 최초로 창건된 사찰이자 경북 북부 최초로 창건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유서 깊은 고찰입니다. 자, 오늘 어떤 전설을 만나게 될지 기대되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저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실 해설사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문경 그리고 경북 북부 최초로 창건된 사찰이 대승사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1500년 전에 창건된 문경시 최초의 사찰입니다. 야. 예, 사찰 창건 연대는 587년이고요. 신라가 527년 2차 도는 순교로 인해 불교가 공인이 되는데요. 네. 그 시점에서 60년이 딱 지난 시점에서 사찰이 창건이 되었습니다. 야, 그만큼 이 신라 불교가 꽃피어질 무렵에 네. 창건된 사찰이기 때문에 우리 불교의 역사와도 함께하는 그런 사찰이 대승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야, 그러면 이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이 많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네.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 저와 함께 갓 떠나볼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네. 야, 이 일주문도 진짜 화려하네요. 네.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8번지에 자리한 사불산 대승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8교구 본사인 직지사의 말사입니다. 신라에 불교가 공인된 지 60년 만에 건립된 유서 깊은 고찰이기도 한데요. 긴 역사만큼 전란과 화재로 시련을 겪어왔지만 국보급 불교 문화재를 지켜온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입니다. 뿐만 아니라 엄격한 수행각품을 이어온 명실상부한 참선도량이기도 합니다.
야, 이 계곡 물소리가 마치 음악 소리처럼 들립니다. 아, 귀가 시원해지는데. 야, 선생님. 네. 근데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사찰을 지날 때 네. 일주문 다음에 뭐 천왕문이나 금강문 이렇게 지나서 본당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뭐 마치 이 사대부집 그 소술대문 같이 이렇게 좀 독특한 건물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대승사의 진입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약 100여 년 전에 사진이 발견되었거든요. 그 사진을 토대로 2009년도에 복원을 해놓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걸 복원한 거네요. 네. 사진을 토대로 복원을 했는데 원래는 궁궐이나 종묘 소원에서는 이렇게 회랑이 둘러져 있거든요. 네. 근데 백령당에서는 여기는 회랑이라기보다는 행랑으로 보아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사찰은 이렇게 겹겹이 회랑이 둘러쳐져 있었는데 이것은 보면 대웅지로 향하는 곳에 위계의 승도 높여주고 또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백년당 이렇게 써 있네요. 네. 흰백자에 영권년자, 집당자로 이렇게 써여져 있습니다. 네. 사대부가의 소설대문 같은 백년당을 지나 계단을 오르면 바로 대승사 경내로 이어집니다. 여느 사찰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구조이기도 하던데요. 천년고찰 대승사의 첫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렇게 법당 안에 이렇게 이런 돌기둥이 있는 것도 처음 보거든요. 되게 석탑이 대부분 있거나 뭐 석등이 있거나 하는데 특이합니다. 선생님, 이게 뭔가요? 이것은 노주석이라고 합니다. 노주석? 네. 네. 이게 사찰의 야간 보패시 불을 밝히거나 주변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성물입니다. 흔히들 보면 이게 하사석이라고도 하고 강명대라고 하고 노반지지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서원에서는 이게 정묘대라고도 불려지고 있고요. 순우리말은 불우리로 불려지기도 있거든요. 불우리? 네, 이렇게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깨끗하거든요. 아니면 관리가 잘 된 건지 아니면 최근에 만들어진 건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보면 노주석에 명문이 써져 있거든요. 네. 여기 옹전 7년이라고 해서 영조 임금님 5년째가 되는 1729년도에 연대가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또 성물에 공인의 이름까지 적혀 있어서 불교 공예사업적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가까이 가서 한번 또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위에 네. 예, 뭐 숯을 올린다거나 네, 불을 피워서 불을 피워서 이 주변을 따뜻하게 하고 어찌 보면 이것이 석등의 원형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 근데 이 조선 후기에까지 이렇게 석등의 원형이 아닌 원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하나 연구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와, 멋있습니다. 네. 네. 이제 대웅전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조선 중기에 만들어진 귀한 문화유산 노주석을 뒤로하고 대웅전으로 향합니다. 전면에 쌓은 기단 위에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는 전각, 대웅전. 1956년 대화재로 인해 새로 지어 올렸지만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데요. 소담스러우면서도 품위를 지닌 모란 꽃문살과 수행의 상징, 물고기를 물고 있는 용조각 또한 만날 수 있습니다. 예, 대웅전에 들어가기 전에 특별하게 보실 것이 있습니다. 혹시 요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 와, 진짜 특별하네요. 네, 이 질감이라든지 느낌이 다르시죠? 네, 그러니까요. 뭐 최근에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죠. 어떤 기단인가요? 그 사찰은 그 하마에 취약한데 예, 대웅전이 불타고 없어서 전소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 기단 부분만 살려서 옛 그 재질을 그대로 사용해서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야, 이 연꽃 두 송이가 활짝 피어있는데 네. 이 못 다핀 연꽃도 두 송이가 있습니다만 약간 그 민화풍의 느낌도 있고 그러면서 간결하지만 뭔가 이 선도 굵고
확 눈에 띄는 그런 연꽃이네요. 네, 예습제를 그대로 사용해서 그 대웅절의 위격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야, 이거 한 송이 탁 꺾어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네, 연꽃을 모두 다 보면 주변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남성의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대웅전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또 대웅전도 뭐 볼 게 많다고 그러던데. 네, 우리 남성이 보시면 깜짝 놀랄만한 그런 문화재가 있습니다. 깜짝 놀랄 문화재가요? 네. 어머, 깜짝 놀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들어가서 보시죠. 대승사의 중심 장각인 대웅전에 가면 꼭 봐야 하는 귀한 문화재가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야, 진짜 선생님 말씀처럼 깜짝 놀랐습니다. 이 보통의 사찰에 가면 이 부처님 이 불상 뒤에 탱화가 걸려져 있는데 특이하게 이 목각탱이라고 하나요? 예, 네. 조성이 되어 있네요. 네, 이 대승사에서는 공간을 압도할 만큼 목각으로 장엄 조식된 목각탱화입니다. 국보 제325호로서 문경의 대승사 목각 아미타 열의 슬법상입니다. 대체로 탱화는 네. 그 부처님의 뒤편에 걸려서 후불탱화라고 하거든요. 네. 여기는 목각으로 조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각탱 또는 목각탱화라고 합니다. 목각탱, 목각탱화. 예. 앞서서 이 노주석도 참 희귀했잖아요. 그런데 네. 이 목각탱도 참 희귀한 문화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물 6집만이 있는 목각탱화거든요. 네. 원래는 보면 우리나라 사철만의 특이한 그 특색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탱화가 그 우리나라에 볼 수 있는 탱화인데 여기서는 목각탱을 조금 더 보면 아주 고밀도로 쪼아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게 보살님 부처님들의 모습이 다르게 보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요 선생님 네. 특이한 점을 좀 발견했습니다. 네. 이 앞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세요. 네. 좌우에 예, 문수 보현 보살님이 계시는데 네. 목각탱에 계신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이거든요. 아이고, 예, 제대로 보셨습니다. 네. 원래는 보면 대웅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축선에 설법하시는 영상해상도가 걸려져 있어야 되지만 네. 여기는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에서 설법하시는 그러한 아미타 극락도가 이제 안치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철종 13년인 1862년 대승사에 큰 불이 났습니다. 법당과 승방이 모두 소실됐지만 다시 뜻을 모아 새로 법당을 중수하기로 하는데요. 하지만 불상을 조성할 형편까지는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바로 폐찰된 사찰에서 불상을 모셔오는 거였는데요. 이런 이유로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에 후불 목각탱을 대승사에 옮겨다 놓게 됩니다. 그러나 6년 뒤, 1875년, 다시 사세를 되찾은 부석사가 목각탱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됩니다. 방법을 찾던 대승사는 이듬해인 1876년, 목각탱을 반환하는 대신 부석사 조사당 수리비용 250냥을 감당하기로 합니다. 이때 합의한 내용을 적어두는 약속문서인 완의를 작성해 남겨두었는데요. 당시 관련문서는 목각탱과 함께 보물 제575호로 지정됐다가 목각탱이 국보가 되면서 대승사 목각아미타 열애설법상 관계문서라는 이름으로 별도 보물이 됐습니다. 아,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군요. 네. 아니, 그 이야기를 만나고 나니까 네. 이 목각탱을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각이 고부조로서 아름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이게 국보 6점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경북 북중부 지방에서 4점이 있거든요. 그것은 경북 지역에서 활약하던 조각성인 단웅스님과 탁민스님의 활약에 의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네. 진짜 이 그냥 생명이 없는 나무에다 네. 이렇게 조각승들의 그 기술과 그 신심이 더해져서 네. 아름다운 작품으로
재탄생됐는데 진짜 입체적으로 네. 야, 이 조각 기법도 화려하고 진짜 그 압도하는 그 기운 이 목각탱에서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네, 10년 전까지만 해도 예천 영문사의 목각탱이 가장 앞선 시기에 조각되었다고 알려졌으나 아미타 부처님의 법신 뒤편에 네? 1675년이라는 연도가 발견됨으로써 가장 앞선 시기에 제작이 되었고 존상수가 가장 많고 그 화려하면서 효용 기법이 우수하여서 다른 목각탱의 모본이 될 수 있다고 판명되어서 유일하게 국보로 선격되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 목각탱의 원조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야. 대승사 목각탱만큼이나 유명한 것이 엄격한 수행가풍이라는데요. 명성이 자자한 그 현장은 아쉽게도 보수공사 중이어서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네. 저희가 이제 대웅전 우측으로 이제 왔는데 네. 뭐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여기는 대승선원입니다. 아, 대승선원. 네, 대승선원. 예, 네. 대승사에는 보면 이제 선원이 스님들이 보면 수행처로서 유명한 선원이거든요. 네. 예전에 이게 쌍년선원이었다가 대승선원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한국 불교의 근대 불교의 중흥을 일으키던 경원 스님의 수행지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 기라성 같은 우리 청담 스님이라든지 성자 스님이 이곳에 수행을 했고요. 야. 그리고 한국 현대 불교에서 이렇게 재정립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봉안결사거든요. 네. 봉안결사를 청담 스님과 성자 스님에서 이곳에서 모습을 했던 그 기틀을 조성했던 곳입니다. 네. 우리 스님들의 네. 수행하는 우리 스님들의 그 용맹정진의 기운이 네. 가득 깃들어져 있는데 아쉽게도 지금 이제 보수공사 때문에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게 또 완공이 되면 또 한 번 또 찾아와서 네. 우리 스님들도 친견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지금 여기는 보면 더 좋은 스님들이 수행체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다음에 꼭 한번 찾아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가시죠. 아쉬움을 뒤로하고 향한 곳은 대승사에서 가장 오래된 전각 극락전입니다. 세 번의 큰 화재에도 극락전은 화마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극락전이야말로 천년의 시간 동안 대승사와 그 역사를 함께해온 특별한 전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선생님. 네. 이 극락전 안에 세 분의 부처님이 계시는데 네. 제가 보기에도 예사롭지 않은 그런 부처님이신데요. 네, 아름답습니다. 네, 네. 극락전의 주분인 아미타열의 부처님이시거든요. 네. 이 부처님은 과학적인 우리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네, 그 성분 조사를 위해서 엑스레이를 촬영했었는데 두부에서 연대가 적혀 있는 목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제작 연대를 유추할 수가 있었거든요. 아마 14세기 초로서 유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원나라 영향으로 이래서 티베트 불상이 개성지역에서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불상 같은 경우는 고려 춘기 형식을 계승하고 있는 불상입니다. 네. 그래서 존재 가치가 더 높이 평가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서울의 수국사나 우리 청량의 장곡사에 부처님 뒤에 영향을 줬던 그런 부처님입니다. 그러면서 이 정상 계주가 이 몸체와 같은 동으로 되어 그 재질이 판명이 되어서 처체했던 이 불상이 원형을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처님 상호도 네. 진짜 원만하고 그리고 이 옷깃이나 이런 수인 이런 것들도 네. 진짜 환희심이 날 정도로 아름답고 멋집니다. 네. 무려 1500여 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대승사. 그 시작이 담긴 전설을 찾아 사불산 정상에 오릅니다. 와, 진짜. 와. 와. 힘드시죠? 네, 선생님. 저희가 드디어 사불산 정상에 섰습니다. 땀이 그렇게 났는데요. 정상에 올라와서 보니까 에어컨 틀어놓은 것처럼 시원한데 뭐 저희도 저희입니다만 우리 카메라 감독님, PD님 정말 이 장비 들고 올라오시느라 많이 쓰셨습니다. 아, 진짜 좋네요. 근데 네, 힘들게 오신 연유가 있습니다. 네. 이게서 사방불이 이렇게 새겨져 있거든요.
이 파일을 보게 오게 되었는데요. 이게 흔히들 우리 보면 그 마애굴은 바위 한 면에 세워진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거쳐서 이렇게 조성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사방 전체에 이렇게 불상을 새긴 곳은 우리나라에 드물게 있습니다. 경주 굴불사지 사면석불과 네. 예산 하전리 석불, 또 문경 대승사의 이렇게 사면석불,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세 개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설명 듣고 나서 보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실 부처님이 어디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1500년이라는 오랜 세월의 풍상을 겪어서 그런지, 또 많은 사람의 욕심을 받아주느라고 그 에너지를 다 소멸했는지, 이것에 마멸이 심해서 그 흔적을 알아볼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네. 동방에는 약사열래, 서방에는 아미타불, 남쪽에는 석가모니불, 북쪽에는 미륵불이 조성되어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1500년이란 긴 세월 때문에 마모가 돼서 이렇게 또 알아볼 수는 없지만 우리 조상님들 참 진짜 대단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힘들게 높은 곳에 이렇게 사면석불을 조성한 이유가 또 있을까요? 네, 여기에서는 꼭 이만한 데 세울 만한 필요성도 있었고, 그만한 전설이 있습니다. 아, 또 이야기가 깃들어져 있어요? 네, 네. 아주 재미있는 전설이 되어 있습니다. 일연의 삼국유사에 따르면 신라 진평황 9년인 587년 어느 날 중령 동쪽 백리쯤 되는 곳에 홀연히 사방 10자나 되는 큰 바위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붉은 비단으로 쌓인 바위 사면에는 놀랍게도 부처님이 새겨져 있었다는데요. 기이한 소식을 전해들은 진평황은 수레를 타고 먼 길을 달려와 내 부처님을 친견하고 바위를 지킬 절을 짓도록 명했다는데요. 이에 임금의 대륜, 즉 큰 수레가 머물러 백성을 선정으로 이끌었다 하여 절 이름을 대승사라 했다고 합니다. 한편 진평황은 법화경을 외는 스님을 주지로 삼아 내 부처님을 돌보도록 했는데요. 평생 내 부처님 주변을 늘 깨끗이 하고 향과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정성껏 돌본 스님이 입적한 뒤 무덤 위에서는 연꽃이 피어났다고 합니다. 아, 그런 이야기가 또 있었네요. 네. 네. 여기에서 오라 창근설화가 유래가 되는데요. 청강사불, 지용쌍년이란 이 여덟 글자가 우리 대승사의 창근설화를 함축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내려가서 보이면 윤필암의 사불전이 있습니다. 아, 저기 보이는 암자가. 네, 네. 사불전에서는 여기에서 경배할 수 있는 정각이 마련되어 있는데 사불전이라고 하거든요. 네. 따로 불상을 모시지 않고 이 불상 위에서 그대로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정각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 이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이 법당에는 이 불상을 따로 모시지 않잖아요. 그런 형태로 윤필암에서 이렇게 경배 대상으로 사면석불을 보고 또 예불을 드리고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야, 지금도 윤필암 그 사면석불전에서 기도를 드리시는 분들이 보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그렇죠. 정말 오늘 선생님 덕분에 많은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모르고 지나칠 수 있었던 것들을 다시금 가슴 깊이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먼 곳까지, 높은 곳까지 함께 동행해 주신 우리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승사 곳곳에서는 닳고 기울어졌지만 풍경을 스쳐 말없이 흐르는 역사의 무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하늘이 내려준 사면 부처님이 계신 사불암, 그리고 대승사 둘러보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1500년이라는 긴 세월 때문에 그 모습은 희미해져서 비록 제대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선풍진작에 힘쓴 우리 수행승들의 치열한 구도의 정신은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절 따라, 전설 따라, 여러분의 자비의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자비의 마음 함께 나누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 가득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절 따라 전설 따라 얼씨구 좋다. 하늘에서 네 개의 불상이 내려오고 땅에서 두 송이 연꽃이 피었다는 사불산 대승사. 신비한 전설을 가진 이 신라 고찰은 1500년을 이어온 불법을 오늘도 전하고 있습니다.